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지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꼭 본인 스스로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죠. 원래 공채를 참여하면서 10개 정도 지원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12개, 15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지원하려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묻지마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적 지원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산업과 기업과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서 또 기회를 얻어 나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 그러한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에 합격을 해서 취업을 이제 말 그대로 떠나셔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결과와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본인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단계를 사전 대비하는 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도 잘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점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멘탈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시기예요. 뭐, 잔 걱정이 너무 많다 버리니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 못할 때도 많고요.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지원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면접에 갔을 때 이미 면접 들어가면서부터 얼굴이 탈락 이렇게 또 써져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감을 좀 얻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뭐안 된다, 안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하필 내가 취업했을 때 이렇게 좀 취업을 좀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오히려 채용 규모는 줄어들었을까? 왜 하필 내가 지원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냐 등등등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인드를 막 좀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다만 하루아침에 난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할수 있도록 습관화해 주시는 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죠. 쉴 때는 확실하게 좀 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서 뭐 반나절 정도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재충전을 할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컨디션 관리를 할 때는 무조건 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만족감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연결도 되고 그게 체력 회복으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출했던 자소서 대비해서 내가 어떤 게좀 좋아졌는지, 내가 처음에 필기 준비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셔야 여러분들 멘탈 관리까지 잘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쉬는 것도 아니고 다음 이 단계를 대비해서 좀 긴장도도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여러분들 좀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컨디션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거품이 껴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좀 일관성 있게, 가독성 좋게, 좀 구체적으로 평가자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의 길이라든지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어떠한 그 키워드를 좀 이렇게 미화하거나 좀 과장돼서 표현하는 건 아닌지 그런 측면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담백하고 간결한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의 자소서 내용, 뭐 면접 준비하는 답변 내용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상에서 너무 막 멋있고 막 자극적이고 막 특이한, 특별한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나도 뭔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다운 모습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꾸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은 다음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까 평가자가 보더라도 그게 너무 어색하고 우리 지원자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 요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다움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결국엔 나다움이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에 대한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꼼수, 이제 문제풀이 방식으로만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 다지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는 한 책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회독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평상시에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습을 습관화 하느냐. 자기소개서를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직무소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좀 생활화되고 익숙하게 됐을 때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면접 연습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진짜 여러분들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점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영상을 나 공채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게 이미 끝났다. 나 다음 시즌 준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 공채 시즌에 남아가지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 직무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 그 부분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 사이클을 건너셔야 말 그대로 완벽하게 뭔가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악착같이 버티는 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자소서 면접 완성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좀 습관화하고 연습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요약을 좀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이면서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하반기 공채 어떻게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